세계 최대의 호수 카스피해. 보석 같은 풍경 너머 소박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코카서스 산촌이 펼쳐집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거 시간이 머무는 그곳. 수백 년 전 비단길이 열렸던 도시에선 천국보다 달콤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문명의 교차로에서 만나는 찬란한 아름다움. 이 안에는 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볼수록 놀랍고 낯선 즐거움으로 가득한 코카서스.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를 이루는 코카서스 산맥의 끝자락.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시작합니다. 아제르바이잔, 이름부터 낯설지 않나요?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나라인데요. 과거 구소련 연방의 일원으로 가깝게 지내기 힘들었지만 1991년 독립을 선언한 뒤 우리나라와도 돈독한 외교관계를 맺고 있답니다. 카스피해 서쪽 연안에 자리한 수도 바쿠는 기원전 6세기에 형성된 항구 도시입니다. 바다처럼 드넓은 카스피해. 하지만 사실 카스피해는 호수랍니다. 한반도 전체가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죠. 2000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바쿠 선박도시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곳은 그 성벽이 11세기부터 축적됐다고 합니다. 성벽이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데요. 실제 두께가 5m에 달한답니다. 구비구비 좁은 골목을 따라 오래된 건물들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12세기 무렵 바쿠는 실크로드의 중요한 교역지였는데요. 이 건물들은 당시 대상들이 묵던 숙소와 물건을 거래하던 장소랍니다. 복잡하고 비좁던 도시가 성벽 너머로 확장하며 신도시를 형성한 건 19세기 이후인데요. 바쿠의 풍경을 달라지게 만든 주인공은 바로 이 기계들. 가까운 곳에 보면 이렇게 방아를 찍는 방아끼는 모양을 한 기계를 볼 수 있는데요. 이 기계들은 육상에서 소규모로 원유를 채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땅을 파면 물이 아니라 기름이 나오는 나라. 기름이 얼마나 많으면 이 정도겠습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구소련에서 독립한 뒤 카스피해에서 대규모 유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석유는 아제르바이잔을 코카서스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만들었죠. 부러운 마음도 잠깐, 이번에는 바쿠에서 가장 신비로운 불꽃을 만나러 갑니다. 저기 있는 돌들이요, 그을리다 못해 완전히 아주 새카맣게 탔습니다. 오, really hot. 2000 years ago start. Now it's continue. Rain, water, not stop. Continue. Snow. Yeah, no, never. Never. 석회암을 뚫고 올라오는 강렬한 불꽃은 땅 속에 묻힌 천연가스가 압력으로 인해 자연 발화되면서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네, 이 불길이 수천 년간 계속됐다고 하네요. 이곳 아제르바이잔에서 불을 신성시하는 배화기도들이 참 많았는데요. 아마 이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 이름은 불의 땅이라는 페르시아어에서 비롯됐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불을 신의 선물이라 여긴다는데요. 오늘 저를 맞아준 이 불꽃이 수천 년 뒤에도 변함없길 기원해 봅니다. 바쿠에서 조금 벗어나니 척박한 황야가 펼쳐집니다. 아우, 모래바람 때문에 창문을 열 수가 없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황야 반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이 부분에 머드볼캠, 지능 화산이 참 많다고 해서 몸에도 좋다는 머드볼캠, 그건 정말 궁금합니다. 한 시간쯤 달렸을까요? 풍경이 또 달라졌습니다. 모양이 제각각인 작은 화산들이 저마다의 표정으로 여행자를 맞아주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궁금했던 곳인데요. 진흙화산은 천연가스가 분출하면서 진흙이 함께 뿜어져 나오는 현상이랍니다. 아, 페이스 마스크. 저쪽에 진흙 목욕하고 나오신 분 같은데요. 천연가스가 녹아 있는 진흙은 이곳 사람들의 건강 비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통증 환자들에게 인기인데요. 온몸에 진흙을 바른 뒤 두어 시간 기다렸다 몸을 씻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이때 아니면 언제 또 진흙에 뛰어들겠습니까? 아, 저 방금 또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들 포기하신 덕분에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거 기분 너무 좋아요. 온도가 어때요? 시원해요. 네. 너무 차지도 않고 지친 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진흙과 카스피해가 선사하는 멋진 풍경 속에서 여정의 쉼표를 찍어봅니다. 저는 이제 코카서스 산맥을 따라 실크로드의 도시 쉐키로 향합니다.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 장장 1200km를 뻗어나가는 웅장한 코카서스 산맥. 해발 고도 4000m가 넘는 험준한 고산들이 신비로운 구름에 둘러싸여 아래 세상을 굽어보고 있습니다. 산 하나를 넘을 때마다 달라지는 풍경은 이번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아제르바이잔에는 중상에 존재하는 11개의 도 중에 9개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다양한 풍경을 볼 수가 있네요. 예, 이 바람이 이란에서 불어오는 것 같은데요. 아, 아주 뜨겁습니다. 황량한 광야가 끝없이 이어지는가 싶다가도 거짓말처럼 푸르른 녹지가 펼쳐집니다. 코카서스 산맥 남쪽에 자리한 고대 도시 쉐키. 그쪽으로 난 길을 따라 먼 옛날 동양과 서양의 문물이 만나고
다양한 문화가 소통했습니다. 무려 2700년 전 건설된 도시 쉐키는 실크로드의 중심지로 크게 번성한 곳입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인 쉐키와인인데요. 이곳은 바쿠에서 조르지아로 넘어갔던 실크로드 대상들이 지나던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전부터 상공업이 발달했었고요. 그리고 18세기에 만들어진 건물들과 돌들이 그대로 있어서 최근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재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고 합니다. 낙타를 몰고 찾아온 대상들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하룻밤 묵어가던 카라반 사라이입니다. 실제 들어와 보니 대단히 넓고 높은데요. 실크로드를 잇는 카라반 사라이는 낙타가 하루에 다닐 수 있는 거리인 45km마다 세워졌답니다. 실크로드를 여행하던 대상들과 낙타들이 여독을 푸는 장소였는데요. 넓은 마당과 그리고 높은 천정을 보니까 그 옛날 여기서 여독을 풀던 대상들과 낙타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숙박시설인 동시에 정보를 교환하는 시장인 셈입니다. 2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인들은 위층에서 휴식을 취하고 타고 온 낙타와 물건은 아래층에 놓아두었습니다. 지금은 여행자들을 위한 숙소로 사용되고 있죠. 실크로드의 역사가 오롯이 남아있는 쉐키는 과거 작은 왕국이었다고 합니다. 쉐키의 명물하면 할거라고 하는데요. 요즘 보니까 할거라고 하는 말들은 많은데 여기도 할바를 타고 있어요. 할바가 뭔지 궁금하시죠? 사람 꽤 많은데요. 할바는 터키와 중동에서 즐겨 먹는 간식입니다. 지역마다 만드는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꿀과 설탕을 듬뿍 넣어 단맛을 냅니다. 맛을 본 사람들은 천국의 달콤함이라며 극찬을 하죠. 와, 손님이 끊이지 않습니다. 손님이 다칠. 손님이 다칠 겨를이 없습니다. 니에 아부다. 아, 초 그거나. 니에. 가브나 바필리스 니에.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맛. 일단 한번 먹어보라고 하시네요. 제 입안에 천국이 찾아왔습니다. 에너자 에너자라. 달콤한데요. 안에 씹히는 견과류 맛들이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왜 사람들이 디저트를 이 할바를 많이 찾는지 알 것 같아요. 세서 체식 바가빌라스. 세서 체식 바가빌라스. 운 좋게 주방을 구경하게 됐는데요. 11개의 구멍이 있는 특수 깔때기를 이용해 철판에 쌀가루 반죽을 붓고 1분 안에 재빨리 구워내는데 얇은 망사처럼 만든 반죽이 쉐키 할바의 특징입니다. 향과 모양을 입힐 차례. 쉐키 할바의 트레이드마크인 격자 무늬는 샤프라를 이용해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설탕 시럽을 듬뿍 뿌려주면 끝. 가볍게 먹는 간식이지만 재료 하나하나 많은 정성과 시간을 필요로 한답니다.